선생님, 우리 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 가려고 채비했어요? 아, 경남 양산에요. 그 노제남에 이렇게 가려고. 왜? 아, 거기 스님께서 이렇게 아주 예전에요. 거기 수행했던 곳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스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아, 오늘 7월 22일이에요. 지금 몇 시에 시간은? 7시 22분이에요. 뭔 일이요? 예. 7월 21일 7시 22분에 출발한다고? 예. 예, 갑시다, 우리.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조심해 예. 운전해야 돼. 어! 이거 뭐예요? 뭐? 신선생. 저 뭐 올려놨어? 요 안에 소리 나는데, 장독 조만한 거. 뚜껑 다 닫아놓은 상태예요? 예. 아, 잠깐만. 빗속을 뚫고 가겠다고. 뭐 전천으로. 비가 오나 누가니 오나 태풍이 구나. 어. 뭐나 신선생 그거 기억나요? 예. 그 신선생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 그 태풍 불 때 오셨잖아요. 예.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 생각. 그때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 작년에 태풍. 예.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온 거예요, 신선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며, 일념 하나로. 일념 하나로 왔어. 아이고, 야, 야, 야. 일단 뒷바꿔해, 일단 뒷바꿔해, 일단 뒷바꿔해. 일단 뒷바꿔해. 잠깐만, 오른쪽으로 틀어요. 아유,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완전. 내가 스님 만나는 게, 제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내원해 왔습니다. 오른쪽 빠지세요. 여기가 천성산이라 그래요. 내원사 처음이죠? 예. 저쪽하고 이쪽하고 바뀐 것 같은데 맞나? 이리로 가도 되나? 여기는 전혀 길을 모르겠는데? 아까 저 밑에 길 아니었을까? 어,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지 한번 지볼까, 내가? 어, 여기는 아니야. 아까, 일로 빠지든지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게 내원사 이정표가 금방 나. 이 길이 원래 예. 일반인 차리 못 지나가요. 예. 근데 오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 예. 아우, 물살이 이렇게 심하네. 길을 많이, 보수를 많이 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길이 진짜 안 좋았거든. 하면서도 이게 길이 다 났는데도 이제 출입을 못 시키는 거지. 통제시켜 놓은 거. 아, 우리 신선생 거기 많아. 우리 돈만 없었으면 여기 우리 차로 못 간다. 동네 갖다 쓰길 잘했지. 아, 이런 여행이 어딨냐, 진짜. 여기는 아주 청정 지역이라서 외부인 차를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옛날 길보다 엄청 좋아졌다, 그죠? 어이구야, 길 많이 좋아졌다. 진짜. 세월이 10년만다. 어떻게 또 변할지. 10년 뒤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천이라고 해서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잠깐만 도착. 왜 그래도 이 비상 아 비속을 여기서 비 많이 났구나. 길이 맞긴 맞죠. 맞아요. 이거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길은 등 이게 표시예요. 여기 노전하면 올라가는 표시가 빨간 등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m나 20m에 한 개씩 요거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첩첩산중 같은 거야. 예, 첩첩산중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죠. 아유,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노조남이 이런 거 없었는데 옆으로 한번 만나요 노전. 요 옆으로 가세요 차. 일로 들어가세요. 도착했네 노조남이. 살 아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선생님 만나실 거. 점심 우리 기다리고 저기 계곡 가서 우리가 산책 좀 하고 올 거니까요. 지금 기도 몇 시쯤 끝나세요? 기도는 지금 시작하면 12시쯤. 예,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저 12시 반으로 와야 돼. 예, 그때 내려올게요. 점심 먹고. 예,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하고 가서. 예, 난 그래서 오늘 너무 할 텐데 기도 꼭 엄청 내려갔어. 오늘 길 중에서 사람이 조용하면 오래 그랬거든. 기도는 자꾸 내려갔어. 거기죠. 가보고 싶어서. 근데 스님이는 상자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떠나기 전에 내가 묻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한 가보려고. 가보려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다행이네. 저 좋은데 해서 안 떠나면 아까 이러고. 스님하고 인연을 그때 매길려 하다가 인연이 안 되고 떠났는데 그게 뭐 그게 뭐 일불 제자가 어디 그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스님은 내 마음속에 항상 있더라고요. 생각도 나고. 열심히 보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행복하고 재밌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아니, 저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저희들 좀. 저 오래간만에 저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아이고, 됐어. 상자들이 전부 다 내려갔고 전부 집결해갖고 네 맞죠.
지우지? 주지 살고 이제 늙음하게 나 이제 스님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스님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러시기에는 지금 힘이 좀 버거우실 건데요. 그래도 건강하지. 예. 음성대로 뭐 얼마나 건강하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지. 목소리가 그냥 막 쩡쩡하세요. 예. 그러니까네 젊은 상자들이 1년 365일 아침에 보랑색하고 대치고 언니는 이제 그 사니까 재밌냐? 혼자서 상자 안에 있냐? 저는 상자 안 듭니다. 저는 그냥 예, 그러니 그렇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상자 데리고 살고 싶어. 예, 그냥 혼자서 그냥 수행하다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그때 오늘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 2시 딱 법당 들어가면 4시 반에 나오고 예. 또 4시에는 10시 반에 들어가면 12시 되면 나오고 저녁에는? 또 저녁에는 이제 오후 정거는 안 하고 저녁 예불 드리고. 괜찮으세요? 그렇게 시간에 그래 하니까 건강하지. 제가 여기 왔을 때 23살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60은? 그 60 다 됐죠. 30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그때 스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스님이 50대예요 아주 그냥 날라다니실 때, 스님. 스님 무서워서 쫄쫄쫄 매고 우리는. 좀 날라다니. 지금도 날라다니. 그때는 워낙에 밑에 식구들이 많아갖고, 스님이 뭐, 손 하나 갖다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세종이나, 또, 행자들하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 이런 거 많이 살았어. 우리는 많이. 그죠. 어쨌든 그때 뭐, 스님한테 왔을 때 삭발하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저를 대하는 게 또 달랐고 또 뭐 그때는 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준이 아직 밑에 저급이니까 그런 거를 꼴을 못 봤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시집살만 시키고 막 일도 아닌 일만 시키고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좋은 계곡 한번 나가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참 저번에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스님 도둑 들어갔고 스님 이런 데 막 이렇게 맞으셔갖고 그냥 제가 그때 여기 쫙 말았는데도 어느 한 강아지 하나 뭐 스님 상자 한 명 스님이 1대3으로 스님이 싸우셨잖아요 그 도둑들하고 그때 그 도둑 맞은 날 내가 왔었어요 그때 왔다 가고 이제 처음에 가만 보면 이제 형식적인 것은 이제 참 안 하고요 그냥 명상 수행만 딱 하고 있어요 스님 농사 짓고 일체 갈래 간섭은 일단 다 저는 다 간뒀고요. 그냥 딱 농사 짓고 뭐 그냥 틈틈이 앉아서 명상. 무슨 농사 짓는 쌀 농사? 기리도 하고 쌀도 농사 짓고요. 네, 많이 짓죠. 스님 얼굴이 되게 맑으세요. 이거 예 만난 고장이요. 예 예. 예. 찍고 가려고 난 스님 보고 싶으면 보려고. 사진 내 찍고 달려고 했죠. 예. 자꾸 찍네, 스님. 아시죠? 예. TV 없었어. 왜 그래? 오늘은 미역국이네. 스님은요? 스님 오신대요? 아 저기 보살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노동하에 와서 밥을 좀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알차리 먹고 짐하네요. 시키니까 얼른 양수세요. 밥을 갖추시고 잘 먹겠습니다. 스님 요거는 상추 요 공기파리 김치다. 와 이거 김치하고 네, 스님 공양하시죠. 스님 공양하시죠. 아, 가서 해야지. 네. 마음 다시라니까 많이 남으세요. 밥 더 갖다 주니까. 예. 이렇게 맛있어. 된장, 된장 이거 하고 싸먹으면 맛있어. 예, 이거 맛있겠어요, 스님. 이렇게 맛있는 상추. 밭에, 전부 우리 밭에 끼다.
그러니까 김치 어제 담고 콩이파리 김치 어제 밤에 다 담았다. 배추김치 콩이파리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어? 옛날 생각나서. 옛날 생각나? 네. 그럼 많이 잡다. 많이 잘 드세요. 네. 아유, 뭐 안 믿어 푸른 소리 하면 더 맛있지. 그렇지. 아, 땀 먹을 거. 먹으면 되는데. 양이 남는데. 아유, 참 제가 어디서 못 살지. 똑딱이장에 있네, 똑딱이장. 여기 시원한데 여기 안 있어요? 이제 안 오는데, 이제 안 맛있어요. 이거는 콩잎이에요, 콩잎. 콩잎, 우리 김치 진짜 오래가네. 생선이 어때서요? 아, 좋네요. 괜찮아요? 이건 말린데
식사하고 나니까 또 떡하고 과일하고 또 와요. 신선생 드십시오. 또 먹어요. 네, 또 드셔야 돼요. 수행자들한테 이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수행하는 손님네 손님들. 스님들한테나 손님들이나. 아, 우리는 그냥 손님네는 이제 막 그냥 개는 잘 지키면 되고 손님들은 이제 잘 찾고 끌리면 되고.